금속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신가요? 금속 처리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글레이징, 그리고 하나는 셀채색 방식. 네, 셀채색인데 저는 글레이징을 글레이징보다는 저는 셀채색? 네, 셀채색을 좀 주로 많이 쓰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그 노멀 값을 주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지의 금속 처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딱 적절한 오브젝트는 당연히 원기둥이겠죠. 네, 원기둥을 일단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빛의 위치를 잡아볼게요. 저는 빛을 여기서 때리겠다. 그러면 여기가 윗면이 먼저 닿고, 그 다음에 이 옆면이 먼저 닿겠죠.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네, 그럼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은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 여기에 빛을 받고, 여기에 빛을 받겠죠. 네, 이런 식으로 빛을 받겠죠. 원래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건데, 근데 그냥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원기둥이 입체감 있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빛의 명암으로 그 볼륨감을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역광이 그 반사광이 필요한 건데, 반사광이 물체를 투과하고 난 다음에 이 바닥에 대했을 때, 이 바닥에서도 이 반사를 통해서 이 물건에서도 그 영향을 받는 빛을 반사광이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사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멀 값으로 이런 식으로 줬다고 이렇게 가정하에 칠해보도록 하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보면은 대충 요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원래라면 그냥 금속 처리가 아닌 일반 원기둥인 경우에는 자, 여기서 네, 일단 붓질을 해서 원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명암을 나누면서 계속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네,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슬슬 넘어가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네, 이렇게 보일 거고, 또 여기서 빛을 받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빛을 좀 많이 때린다 라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거의 기본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생각을 이런 식으로 잡을 거예요. 네, 맞아요. 원래라면 그냥 기본 재질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게 맞아요. 하지만 금속 처리할 때는, 금속을 처리할 때는 딱 이것만을 생각해야 돼요. 빛날 부분에는 정말 빛나게 하고, 어두운 부분을 그릴 때는 어둡게 확실하게 드러내야 된다. 자, 쇠 질감을 나타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센 곳에 일단 쐬러 박아요. 일단 쐬러 박고, 여기서도 반사광 받으니까 여기도 세게 박아요. 네, 이렇게 세게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풀어줘요. 저는 이게 색깔을 이렇게 풀어줘요. 네, 그렇게 풀어주는데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요. 네, 풀지 않고 하는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 좀 어느 정도 간격을 조금 좁히면서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는 그런 작업 과정을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자, 여기서도 반사광을 줬을 때 한번 계속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모를 건데 여기서 이게 위에서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쳐둘게요. 이건 제쳐두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빛의 부분에서 넘어가는 부분까지는 좀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어두운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하냐? 어두운 부분에서는 빛이 바깥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풀어준다면은 어두운 부분에서는 이 경계 양쪽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갈 때까지 가는 순서로 이게 좀 많이 풀어줘야 돼요. 반대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풀어줘야 돼요. 네,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뭔가 보이죠? 뭔가 세지감이 이렇게 딱딱 드러나는 거 이런 게 보일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옆면에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여기가 제일 끝에 여기 앞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선을 하나를 이렇게 끄어주거나 아니면은 빛에 받는 부분에서 약간 좀 세지감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여기서 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 간격을 조금 좁히면서 이런 노마 이런 그 하이라이트보다 조금 낮은 빛의 색깔로 밝기로 이렇게 선을 약간 살짝 주면은 어느 정도 이게 질감이 날 거예요. 뭔가 보이는데 근데 이쪽에서 선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약간 좀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쓰는 게 뭐 이렇게 선 밝은 하이라이트에 여기서 빛을 받는 그 영향을 받는 주변 빛을 아주 미세한 주변 빛의 색이 있어요. 이거를 두께라고 하는 거죠. 이 넘어갔을 때 그 두께. 네, 이 두께를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표현하고 네.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반대로 이거를 어두운 거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는 그 밝기가 밝은 하이라이트랑 어두운 부분이랑은 이거는 조합을 조금 어느 정도 맞춰서 이런 라운딩을 퍼스를 이렇게 주시면서 작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질감이 잘 표현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뭐 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뭐 하나 툭툭 때려요. 저는 하나 툭툭 때리고 그냥 여기서 일단 저는 저 세지감을 이런 식으로 끝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새 거고 완전 새 거인 경우니까 이게 금속을 이렇게 빠딱빠딱하게 하지만 뭐 오래 쓰거나 막 기스나거나 막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하면은 거기서 이제 약간 리터칭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거는 갑옷을 그릴 때나 투구나 그릴 때나 이런 거 부분에서 정말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거를 좀 연습을 하시는 게 나중에 그걸 배우게 될 건데 그거는 일단 그 입체가 어떻게 그 빛의 영향을 받는가 그거를 조금 공부하시면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색깔을 입히는 방법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글레이징 하시는 분이라면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레이어 하나를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컬러라고 있어요. 이거 레이어 컬러 모드를 레이어 스타일 모드를 컬러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색깔을 입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새 질감은 거의 차가운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쇠가 빛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색깔을 보면요. 쇠는 약간 차가워요. 차갑고, 무겁고, 날카롭다. 이 키워드만 들어도 뭔가 좀 차가운 이미지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좀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를 한 요 정도에서 한 요 정도? 이쪽 블루 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잡고, 네, 칠해요. 그러면 칠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얘가 쇠 질감이라는 게 이게 색깔을 입힌 게 보여요.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자기가 글레이징 줬던 곳에서 일단 선택 툴로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컨트롤 B를 누르면은 컨트롤 B가 컬러 밸런스예요. 컬러 밸런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그 색깔을 입힐 수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나는 어두운 부분에선 좀 진하게 주고 나는 밝은 부분에서는 약간 좀 빛을 받으니까 약간 산란이 되는 그런 노란 색깔 이렇게 같이 쓰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빛을 받는 쇠 질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기본 정석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건데 셀 채색으로 그리는 방식이라면은 방식은 저는 일단 이거를 원리를 잘 그냥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여기 원본에 있는 색깔에다가
저는 그냥 여기 아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고 하면서 그냥 저는 이렇게 딱딱 나눠서 바로바로 그리는 편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셀 채색으로 그 금속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조금 그게 어려울 수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셀 채색이란 자체가 이미 원색으로 이렇게 배색을 받고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초보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원색을 바로 넣고 셀 질감을 나타내도록 바로 배색에 그 배색 컬러에다가 그 금속 처리를 그 넣게 되면은 그 색에 대한 그 원리나 그 색에서 받게 되는 셀 질감의 다른 색깔에 어떻게 입히느냐 그게 조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 원색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쓰는 게 셀 채색으로 쓰다가 그런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주로 이렇게 흰색을 많이 써요. 네, 흰색을 많이 쓰게 되면은 엄청 그게 완전 구려 보이거든요. 진짜 구려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셀 채색은 글레이징 기법으로 이렇게 금속을 그리는 방식을 조금 어느 정도 숙지하고 난 다음에 셀 채색으로 그 다음에 응용을 하는 게 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과정을 조금 추천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은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역시 무작위든 한 달이든 많이 그려봐야 답이 나오는군요, 키키. 맞습니다. 네. 무조건 자기 손으로 익혀야 돼요. 자기 손을 익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옆에서 백날 첫날 얘기를 해봤자 자기 손이 안 따라주면은 무용지물이에요. 네.